촛불 채티비 6, 7, 8, 9등급 학생들이 있는데 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졸업했을 때 입시 결과잖아요. 갈 수 있어요. 모든 내신 등급은 옳아요. 그러면 이제 등급별로 내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1, 2등급은요. 축하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게 없어요. 이대로 쭉 가시면 되고요. 자, 이제 3등급인데요. 3등급은 아까운 케이스예요. 제가 봤을 때 제일 아깝거든요. 3등급 같은 경우는 자기가 속한 모집단에서 특히 내신 있죠. 내신과 수업. 내가 놓치는 포인트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실력은 뛰어난데 그게 포인트를 잘못 잡아서 나타나지 않는 거니까 포인트 파악에 집중하도록 하시고요. 이제 4, 5등급입니다. 4, 5등급은 자기가 속한 집단에 따라서 내 실력이 안 나타났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등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4, 5등급의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이유는 이 학생들이 손을 놓아서 그래요. 그게 왜냐하면 원래 실력은 4, 5등급 이상인 거 맞거든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데로 와가지고 거기서 간발의 차로 4, 5등급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상을 입는 거죠. 그래서 손을 놓아버려요. 손을 놓고 다른 데서 감정을 풀고 마음의 위안을 찾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내신 등급이 어떻게 낮다 하더라도 낙담하지 말고 계속 노력을 하셔야 돼요. 네, 낙담하지 마세요. 당신의 실력은 뛰어나니까. 그리고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학업 성취도가 이렇게 높은 무대로 와가지고 자기 실력을 더 향상시킬 수가 있잖아요. 등급이 안 났다고 하더라도 실제 대학교 합격에선 가능성이 더 높은 곳으로 온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뻐하면서 이 내신 등급을 왜 받았는지 냉정하게 살펴보면서 자기 실력을 계속 키워나가셔야 하는 거예요. 이때 그 노력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오답노트가 최고예요. 오답노트 꼭 챙기시고요. 그 오답노트에 대한 안내는 제가 여기에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꼭 살펴보시죠. 그리고 최선을 다하세요. 자, 이제 다음 등급으로요. 6, 7, 8, 9등급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은 기본기가 아직 갖춰져 있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학습 지식과 학습 태도에 있어서 기본을 더 갖춰야 되는 거예요. 쿨하게 그 사실을 인정하시고 자기에게 맞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실력이 높은 곳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6에서 9등급까지 학생들이 바라는 곳이 당연히 있죠. 근데 그게 그 성취도보다도 많이 높아요. 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내신 등급이 아니라 졸업했을 때 입시 결과잖아요. 갈 수 있어요. 근데 가기 위해선 자기한테 맞게 차근차근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자기의 학업 성취도 현황보다 많이 높은 곳으로 가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무작정 따라하지 마시고 자기한테 맞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 따라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소화를 못해요. 소화를 못하는 걸 그냥 양만 채우는 걸로 또 자기 만족에 끝이는 것만으로 그냥 따라갔다가 더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집단에서 나의 내신 등급, 달리 말하면 나의 학습 지식과 그 태도가 일단 이 정도이니까 지금 나의 상황에 맞게 하나하나 채워나가자. 이렇게 자기한테 맞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본기를 다지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수업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거예요. 수업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거예요. 내신 등급이 6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오는 학생들은요, 제 경험에 비춰보면은 정시 올인으로 많이 가요. 정시로 가겠다고 하면서 수업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학생들이야말로 수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수업에서 기본기가 갖춰지는 거거든요. 그 기본기를 갖추기 위해서는 수업을 완벽하게 소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정시 올인하지 마시고 수업을 완벽하게 소화하면서 학종과 정시를 둘 다 같이 준비하도록 하세요. 수업이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도움이 되는 등급대가 바로 6등급부터 9등급까지니까요. 그렇게 그날 그날 수업을 완벽하게 소화를 하면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실력이 엄청 늘어날 거고요. 그렇게 실력이 늘면 졸업할 땐 바라는 대학에 합격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 내 내신 등급이 어떻다 하더라도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꼭 명심하시고요. 응원합니다. 화이팅!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